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리고 기어를 N까지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왼쪽에서 차가 계속 오면은 바로 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N까지 만드십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안전하면 기어를 D레인지 넣으시고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차가 오면 멈추시고 다시 중립 넣으시고요. 자, 지금은 사이드미러에서 차가 오는 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이 대각선에서 오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자, 깜빡이 꺼지고 출발합니다. 자, 여기는 제한속도 어린이 보고요. 주의하시고. 자, 30km 넘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전방에 적색 전멸이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죠? 그게 당연히 일시 정지 하시고요. 여기서 일시 정지. 정지 써 있으니까. 자, 확인하고 출발.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또 정지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천천히 갑니다, 선행으로. 그리고 여기서 정선을 지나서 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시험 전에 한번 체크하십시오. 정선에 정지가 있기 때문에 정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어린이 구역이죠. 그럼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다른 차들을 그냥 간다고 가시면 안 돼요. 정지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린이 보호 끝났습니다. 이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속도 올리셔도 되고요. 앞에 정지선이 있지만 예,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차가 나올 때는 정지했다 가시고요.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자, 깜빡이 켜시고요. 자, 10초 이상 대기 시 중립. 예, 잊지 마시고요. 자, 이때 정차했을 때는 꼭 두 손 안 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오른쪽 한 손은 예, 기어를 잡고 있어도 괜찮고요. 출발할 때 꼭 뒤에 넣고 엑셀을 밟으셔야 됩니다. RPM이 3500 이상 올라가면 감점이 되고요. 세 번 됐을 때 예, 현전 운전 능력 부족 실격 처리됩니다. 자, 중앙선 밟으시면 실격이고요. 신호위반도 실격이고요. 신호위반 딜레마존 적용 안 하니까 특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정지 3회 실격입니다. 감독관 지시를 안 따라하셔도 실격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양보불이행도 실격이고 어린이 보호차량 양보불이행도 실격입니다.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자, 여기서 바로 2차로 들어가도 되는지 꼭 시험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는 방금 차로가 한 개였어요. 한 개였기 때문에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로 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시험 전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1차로 갔으면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하시고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70km를 넘으면 실격되고요.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00m 앞에 우회전. 앞차고의 안전거리는 내 속도의 20을 뺀 나머지를 메타로 계산하면 됩니다. 50이면 30m, 60이면 40m.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네. 자, 이건 진로 변경이니까 다시 꽉다가 다시 켜셔야 돼요. 이때 1초 안에 켜셔야 됩니다. 1초 안에.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우회전. 자,
여기서는 일시 정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지했다가 깨 좌우 확인하고 출발. 정지했다가 간다고 해서 감점 주진 않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표지판이 없는데 50km 구간 같습니다. 여기 50km 구간인지 40km 구간인지 꼭 시험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긴 정지할 필요 없고요. 자, 5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노인 보호구역 30km 구간입니다. 자, 여기는 노인 보호구역 30km 구간인데 31km에 실격이 되는지 10km 초과 40km까지 괜찮은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니까요.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넘으시고 여기는 일시정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요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물어보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정지를 했죠.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가도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도 시험 전에 꼭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양시간에 검정한 분에게 여쭤보면 다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적색 전면이니까 당연히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겠죠, 그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일시 정지. 자, 좌우 확인. 사람 건너 사 먹고 우회전. 자, 왼쪽 숄더 체크하고 여기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야 되겠네요.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이때는 불법 정차 때문에 30m를 못 진행해도 감점 안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깜빡이 3초 뒤에 꺼주시고. 300m 좌회전. 방지턱은 30미만. 자, 오른쪽에 노인보호구역 해제되어 있네요, 그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150m 좌측 깜빡이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때가 70m입니다 앞에서 정지. 10초 이상 대기시 중립 넣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도로가 하나예요, 그죠? 예, 오른쪽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돌면서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자, 2차로 들어갈 때 중요한 거는 횡단보도 뒤에서 들어가야지 횡단보도를 걸쳐서 들어가면 그건 진로 변경이 되니까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이니까 감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뒤에서 유도선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유도선보다 약간 벌어져서 회전하시면 되겠죠.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 횡단보도 뒤에서 2차로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예,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G속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G속도는 여기 60km 구간이니까 50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 이상. 자, 52km, 53km 그냥 15초 중에서 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70만 안 넘으시면 돼요. 직선 들어갈 때 뭐 좌우 볼 필요 없습니다. 감점 안 주니까 앞만 잘 보고 가십시오. 앞만. 자, 앞에 신호등 주의하시고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신호.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가라앉히시고 미리 속도를 부드럽게 줄여주시고 앞에 신호 초록불 바뀌었고요. 지금 속도가 40이니까 앞 차량 20m를 지금 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더 거리가 벌어져야 됩니다. 자, 5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300m 전방에서 우회전. 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고, 여기 실선이니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 앞에 점선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때 우측 안전하긴 잘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차 없으면 여기서 진로 변경. 그리고 우회전 깜빡이 켜야 되니까 껐다 바로 탁 켜시고, 1초 안에. 자, 자, 왼쪽 오는 차 합류 주의. 예. 자, 안 오면 진행. 150m 전방에 또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는 앞에 오는 차 주의하시면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꼭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차 안 오면 서행으로 자 들어가시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예산면허 시험장 종료 지점은요 저 안에 시험장 안에서 끝납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종료를 할 건데 이 횡단보도는 일시 정지할 필요 없고요. 사람 없으면 가도 되고요. 건너라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두 번째 코스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들어가셔가지고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회전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예. B코스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산면허 시험장 그렇게 주행 코스가 어려운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분히 하시면 한 번에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알자자 화이팅!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